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상을 노래하는 밴드 파스쿨입니다. 네, 지난 12월 12일 이븐 이프 유 아이 러브라는 앨범에 이어 새 앨범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소감 한번 안 들어볼 수 없는데요.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정말 설레고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앨범 소개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그쵸. 앨범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번에 이번에 저희가 리메이크라는 앨범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리메이크는 저희가 이제까지 발매했던 타이틀 곡들을 재구성해서 재탄생시킨 그런 앨범입니다. 전보다 더 성숙해진 사운드와 익숙한 소리의 새로움을 찾으려 노력하였고 많은 리스너분들에게 감동을 드리려 노력한 앨범입니다. 아, 그런 앨범이군요. 그러면 다 같이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럼 또 이번 앨범에 몇 곡이 수록되죠? 총 두 곡이 수록됩니다. 아, 두 곡이 수록되는데 그럼 또 곡 소개 안 들어볼 수 없죠. 곡 네.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리메이크의 타이틀곡인 어떡하지라는 곡은 굉장히 프레쉬하고 에너지 넘치는 곡으로 뭐 남녀간의 친구란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뭐 원래는 이 곡이 오래 알고 지내던 여성 친구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남자 주인공인 것처럼 약간 청소년 드라마? 이거를 되게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다음 곡도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수록곡인 메이트는요, 친구들에게 평소에 그 고마움의 메시지를 전달을 못하잖아요. 다시 할게요. 네, 수록곡인 메이트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곡입니다. 저희 셋의 우정을 대변하는 곡으로서 듣고만 있어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그런 훈훈한 곡입니다. 그런 곡이라고 하네요.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3월 달에 나오나요? 네, 3월 달에 나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기대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일상 노래하는 밴드 파살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